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초중급 중국어의 주제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웨이완더뼈다라고 하는데요. 본문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수어 말하는데요. 연지오 연지오的时候 뭐뭐 할 때란 뜻이죠. 요렇게 연지오 연지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다음 문장에서 不是하고 而是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데요.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에요. 说真的会去研究 진짜로 가서 연구를 해보겠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而是在委婉的说 완곡하게 말해서 这是不行 이거 안 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 是真的吗 정말이야? 여기서 웨이완 하면 완곡한 이란 뜻입니다. 더가 붙어서 완곡하게 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왔던 이 표현이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되는데 돌려서 좋은 말로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대답하기를 저종 수어파 이런 종류의 화법은 수어파 하면 말하는 방법입니다. 부하오 이가에 얼룬다. 자, 여기서 이가에 얼룬 하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라는 뜻입니다. 不好 대신에 不能, 不可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不可 이가에 얼룬 하면 같은 뜻입니다. 데이 뭐뭐 해야 합니다. 칸 봐야 하는데 具体 情况 구체적인 情况 상황을 봐야 한다. 그래서 什么 情况 하면 무슨 상황이야 지금. 비슷한 표현으로 状况이 있습니다. 얘도 역시나 상황이나 상태. 그러면 또 요나시에 쥐지 칭쾅나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랬더니 비루쇼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비루쇼 如果 만약에 쇼화的人 말하는 사람이 并不是 꼭 그런 건 아니래요. 这件事情的 이 일의 负责人 책임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 지에는 이를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这件衣服 해서 옷을 세기도 하지만 事情과 같은 이를 세기도 해요. 해당 일의 负责人 책임자죠. 负责 하면 책임지다 혹은 책임. 그래서 他负责什么什么 하면 그는 뭐를 책임진다. 他对工作非常负责 하면 그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 돼요. 我来负责这件事 하면 내가 이 일을 책임질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만약에 책임자가 아니라면 他没办法 그는 没有办法 방법이 없대요. 마상 하면 말 위에 타는 거죠. 그래서 곧이라는 뜻입니다. 给出 하면 제시하다 꺼내서 주는 거니까요. 决定性的回答 얘는 바로 결정적인 이란 뜻이에요. 决定이 결정의 의미죠. 결정적인 回答 대답을 줄 수가 없겠지. 회신할 때 회자고요. 답하다 할 때 답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다후가 있는데요. 얘도 역시나 회답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나타지오 지낭쇼 결국엔 어떻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냐면요. 연지오 연지오 요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대요. 그 다음에 후이취 돌아가서 샹 이거는 누구를 향해 라는 뜻입니다. 샹지 바로 상급자죠. 상사예요. 상사에게 후이바오 어때요?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다 업무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거든요. 상급자에게 후이바오 보고하다 여기서 후이바오 하면 마찬가지로 보고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징시 하면 지시를 요청하는 거예요. 상급자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징시 링다오 하면 링다오도 역시 지도자 상사 상지 같은 뜻이죠. 상사에게 물어보다. 그래서 돌아가서 상사한테 물어본 후에야 才能 그런 후에야 비로소 给出答复 답을 줄 수 있겠지. 그랬더니 那这么说的话 考虑 고려한다 라는 뜻의 이 考虑는 其实 실은 也是 또한 这样的托词了 여기서 托词 하면 변명이란 뜻입니다. 辞职 할 때 사직할 때 나오는 사자예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명 아니야? 그랬더니 你真聪明 되게 聪明 총명하다 똑똑하다 또会举一反三的 뭐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구나 그거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举一反三 이렇게 표현합니다. 没想到 생각지 못했네
위치, 어기가, 어조가 차이 这么大. 차이가 이렇게나 크게 나는지 이제 알았네. 생각도 못했네. 만약에 如果 한국人跟你说, 한국 사람이 너에게 얘기했을 때 我们会研究研究, 考虑考虑, 알아보고 고려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那这个是, 이거는 就, 바로 뭡니까? 八九不离十了. 어때요? 10중 8구야. 바로 문자 그대로의 뜻이야. 그래서 같은 표현은 十之八九, 이것도 역시 10중 8구란 뜻이에요. 얘는 조금 더 중국어스러운 표현. 跟汉语的语气, 여기서 한语는 중국어겠죠? 중국어와의 语气, 어조가 완전, 완전히 失差了, 차이가 나는데 十万八千里, 얼마큼이요? 천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통 相差了十万八千里 하면 천지 차이가 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따라 수거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다섯 가지 회화 표현까지 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첫 번째, 쉽습니다. 你就说行还是不行吧?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좀 해봐. 你先,너 일단, 别着急. 조급해하지 마, 서두르지 마.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别着急, 서두르지 마. 再试一次,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说不定就行了呢? 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说不定, 우리 초중급 강의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될 수도 있잖아. 세 번째, 这是, 이거는 이거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无法拒绝的请求. 无法는 没有办法요. 이게 없을 묻자죠. 방법이 없대요. 拒绝 하면 거절입니다. 거절할 도리가 없는 징치오, 요구입니다. 청하다 할 때 청이고요. 요구하다 할 때 구예요. 네 번째는요. 정시, 정식으로 拒绝了, 거절했다. 对方的请求, 对方 하면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징치오,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정시와 관련해서 비슷한 표현은 정规 하면 정식의 같은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我很喜欢你的直率. 자, 直率 하면 솔직함이란 뜻입니다. 나는 너의 솔직함이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표현 방식 그리고 어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중국어 표현을 배워봤고요. 다음 주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